웃기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뭐 생긴 걸 잘 모르고 살았어요.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, 정말로. 1년차 희극인 박지선입니다. 국민 못난이 하면은 기분이 나쁘지가 않아요. 그냥 독특하게 생겼다고 생각해요. 어떻게 보면 다 특이하게 생긴 거잖아요. 비밀도 특이하게 생긴 거고, 이렇게 생긴 사람 하나밖에 없는 귀한 얼굴이라고 생각해서 특이하니까 알아보고, 사람들이 웃어주고 이렇게 하니까 상처받기보다는 너무 좋아요. 엄청 모범생이었지. 공부도 열심히 하고, 해야 될 일만 하다가 내가 뭘 제일 하고 싶었나? 뭐 할 때 제일 행복했나? 뒤늦게 좀 찾은 거지, 하고 싶은 걸. 심사위원분들이 너무 극찬을 해주셨죠. 아무것도 안 했는데, 개인기도 안 하고 인사도 안 드렸는데 아이고 재밌다, 잘했다 그래서 뭐지 싶었는데, 그때였으니까, 그 당시였으니까 할 수 있었던 일들 같아요. 후회하지 않게 그때 그냥 해버렸으면 좋겠어요. 개그맨 되고 나서 후회했던 적은 없는 것 같은데, 그때 저도 이제 마음이 좀 안 좋은 날이 있을 텐데, 대기실에서 막 침울하게 있다가도 무대에 또 올라가면 네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한 톤 막 올리면서 제가 하고 있는데, 그 잠깐 뭘 잊고 하는 거라 보여드리고 발산했다는 그 희열감에 항상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. 내가 선택하지 않았던 선택지는 되돌아보지 않는 것 같아요.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한 것 같아요. 네. 즐거워요 그런 것들이. 네.